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창녕 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창녕군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마늘 재배 단지가 많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3월 22일 현재 아침에 일부 농가에서는 멀리 그 트럭이 그 나와서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작업도 하고 있고 멀리서 그리고 지금 일부 단지에서는 이렇게 마늘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마늘이 가을 파종 시기에 우리가 토양 조건, 토질 조건, 수분이나 환경이 좋아서 그 조건이 좋아서 마늘 파종 시기에 결주라든지 파종에 문제가 과습으로 물이 많아서 길어서 문제된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전체 봄 현재 작황이 좋다. 가을에 결주도 많이 했고 뭐 일부 질병이 있다 한들 그 양으로서 생산량의 감소는 못하겠다. 그 옆에 폭들이 좋아서 비료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늘 재배지에 가보면 흙골에 이렇게 청태가 많이 낀다. 이 청태는 인산이 나와서 그렇다. 인산. 그럼 우리가 퇴비를 주고 인산이 많은데 우리가 그 비료를 우리가 회사에서 비료를 만들 때 이런 인산이 많은 토질 조건 이런 관계를 조사해서 인산량을 줄인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늘에 우리가 심을 때는 온도가 그래도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의 일부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적기에 맞는 희비 방법을 처방해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을에 우리가 심을 때 희비량이 얼마냐?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 비료 한 번에 넣는 속효성 비료, 복합 비료 21-17- 이런 NK 비료 이런 비료들은 한 번에 다 녹는다. 그런데 한 번에 녹지 않는 완효성 코팅 비료를 쓴다면 우리가 마늘이 심었을 때는 EC값이 약 2점대에서 겨울에 우리가 자랄 때 10월달, 11월달 이렇게 12월달 마늘이 성장할 때는 EC값이 더 올라가도 된다. 2.5까지 이상 올라가도 뭐 3.0까지 올라가도 겨울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토양에서 남아도는 여유의 비료를 앞으로는 어떻게 결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진흥청 그리고 비료회사 그 농업농가 이렇게 합시해서 이런 그 조사와 양에 따라서도 우리는 자연환경 같이 합해서 농업의 우리가 생산성과 같이 겸해서 연구하는 게 맞겠다. 미약하나마 황금말롱법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현장에서 올려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효과가 좋고 도움이 돼서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산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하천을 흘러가서 큰 강을 흘러가고 바다를 흘러간다면 우리가 그 수질이 오염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마늘은 가을에 비료를 얼마나 적정히 사용하느냐, 또한 질소 함량 어떠냐, 가리 함량 어떠냐, 이런 그 우리가 3대, 4대, 5대, 뭐 6대, 7대 원소들에 어떻게 사용 배치했느냐, 그리고 마늘의 측정 이식각 계절별로 분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분 41.5%에 이시가 1.53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내려가서 바닥층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바닥층에서는 수분 45.3%에 이시가 1.66 온도 15도 4분 마늘로서는 이제는
봄 잠 깨워서 비료를 먹고 아주 잘 자란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늘이 잘 자라고 살이 쪄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 시비량을 어떻게 해서 자라게 만들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늘이 이렇게 마디가 늘어지고 있다. 그 말은 마디가 늘어진다는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잎이 가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요건 잎이 늘어서 이제 잎 사이에 비료가 낑긴다면 요 사이에 비료가 몸 안으로 배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마늘이 아직까지는 좀 단단한데 좀 있으면 물러집니다. 오늘 만졌을 때는 그 아직까지 그리 무르진 않습니다. 좀 단단합니다. 단단하다는 소리는 이 잎 사이에 비료가 안 배이 들어간다. 요 틈으로. 그 틈으로 비료가 안 배이 들어갈 때만이 뻥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 틈 사이와 틈 사이에 헐거워지고 비료가 들어가서 거기에 고여서 비료가 녹아서 고인 물이 안으로 배이 들어간다면 마늘이 뻥이 된다. 그리고 요소는 잘 녹아 나오는데 우리가 NK 비료의 입산가리 고놈이 장애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료는 어디에 줄 거냐? 이 흙골. 흙골에 요소를 주면 된다. 그럼 마늘은 흙비리 좋아서 뿌리를 뻗쳐서 비료를 다 먹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늘은 다음에 이게 곧 이게 뿌리가 강력하게 뻗어 나올 겁니다. 이 사이를. 그러면 지금도 이게 마늘 뿌리가 이게 작은 뿌리들이 여기서 벌써 이렇게 끊어지가 나옵니다. 마늘 뿌리가. 그러면 이 마늘 뿌리가 흙비리기 좋다. 그래서 비료를 잘 먹는다. 그럼 여기서 뻗어 나오고 여기 있는 비료를 다 먹고 잔량 비료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료 뿌리도 흙골에 충분하게 쓴다면 20일에서 한 달 간격 뿌리도 두세 번 5월 8일까지는 비료를 쓸 수 있습니다. 흙골에는 마늘 잎 사이만 들어간다면 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비료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다수화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죠. 황금알농법에서는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전종의 비료값과 그 사용 방법 그리고 생산성에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에 시비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봄 추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어떠냐 장애는 뭐냐 이렇게 각각 제각각 분류시켜서 많은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늘은 키가 뽀쪽뽀쪽하고 하얗게 힘이 없는 마늘이다. 우리 창녕 노정열 대표 같은 마늘은 진하고 색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식값이 더 높은데도 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말은 잎 두께가 얇다. 잎 두께가 얇고 흙비력이 좀 부족하다. 그 말은 이 마늘은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골드그린 연면시비에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되고 황금알농부에서 사용하는 골드그린 물 500에 지금도 서리가 일부 오고 있기 때문에 2리터 골드그린 2리터 설탕 3kg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리가 오지 않는다면 영상의 기온에서는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1.5kg 골드그린 2번 살포하고 골드칼 1번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반복 로테이션으로 살포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늘 종이 올라오면 그 위에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1.5kg가 좋다. 그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분이 너무 적을 때는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1.5kg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